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바로 번데기라는 길거리 음식을 많이 드셔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맛도 좋고 고소하잖아요. 그거랑 뭐 개꼬동이랑 뭐 다색이 이런 거 삶아서 많이 먹는데, 그 번데기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곤충일지 제가 그거 비밀을 낱낱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 오늘 비가 아주 그냥 잔잔하게 내리고 있는데,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 벼들이 수확이 돼서 우리가 맛있는 그런 쌀이 되고요. 이 벼메뚜기가 많겠구만. 나중에 잡아서 먹어야지.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거의 세 시간 걸렸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팜이라는 농장입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대표님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키염?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누에 사육 전문 농장 하이농장 대표 이주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저희는 누에를 네. 연구하고 사육하고 판매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와, 제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러 양식장과 농장을 다녔지만 누에 농장은 처음 보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죠? 누에는 네. 알에서부터 깨어나서 뽕잎만 평생 먹고 자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요 누에가 현재 2령 1일차입니다. 2령이요? 네, 2령. 총 5령까지 있습니다, 누에가. 오, 뭐야? 오늘 이제 우와, 엄청 크다. 5월 10일 날 첫째 날이었으니까 이제 5일차 되는 누에입니다. 손에 한번 올려 보시죠. 와, 한 마리만 올려 볼게요. 네. 우와. 지금 보면은 다리가 한 네 쌍이 이제 뒤에 있고 앞에 쪽에 세 쌍이서 좀 일곱 쌍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거의 종영급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큽니다. 네.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밥 더 먹으면 크기는 여기서 한 1.3배, 1.5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5령 첫째 날. 우와, 이렇게 차이나요? 같은 5령인데? 누에는 태어나서 5령에 전체 먹는 뽕잎 양의 70%를 다 5령에 먹습니다. 아... 그래서 1령부터 그 종영까지 무게가 1만 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70%가 5령 때 다 증가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누에나방이 우리나라 토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 선조분들이 얘네 명주실인가? 예, 실크. 그렇죠. 예, 과거에는 실크를 위해서 누에를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옷도 입고 그다음에 뭐 간식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알려 드리자면, 누에 똥은 녹차 아이스크림의 천연 색소입니다. 네. 녹차 아이스크림에 누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이거 녹차 아이스크림 만든다고요? 그렇죠, 녹차 아이스크림에 아, 녹색을 내는. 잠깐만. 말려서 아쉽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먹을라 했는데 아쉽네. 아이. 와, 근데 이게 동의보감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몸에도 좋고, 그 다음에 파충류나 양소를 먹이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봄에? 누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뽕잎만 먹습니다. 근데 뽕잎에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미네랄, 그다음 비타민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누에 그거예요? 네, 누에의 중장입니다. 누에가 소화시킨 뽕잎입니다. 누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뽕잎만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뽕잎이 없으면 그냥 아사합니다. 굶어 죽어요. 좀 고집이 센 곤충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뽕잎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먹든 다른 반려동물들이 먹든 누에가 소화시킨 뽕잎을 먹으면 그만큼 좋은 성분이 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실을 뽑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명주실?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실제로 얘네가 만든 고치로 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짭니다. 재단을 해서 하는데, 아, 이게 뭐죠? 네, 실크샘이라고 견사선이라고 하는데, 누에고치 몸속에 있는 실샘입니다. 이게 실크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누에 몸에 있던 거죠, 이게? 네. 우와. 굉장히 점성이 있고 끈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투명한데, 만지면은 뭐라고 젤리 같은 느낌인데, 이게 바로 실이 돼서 고치를 뽑는 거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근데 대표님,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이거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예,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거죠?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길거리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길거리 음식인데 뭔 정체를 모르고 먹잖아요. 근데 아, 고소하다, 맛있다. 맛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네. 좋아하고요. 맛있어. 이거 정체가 정체를 다 모르고 드시는 거네. 정체가 네. 바로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누에의 번데기입니다. 오, 신기해. 여기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저희 먹는 번데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번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 자, 고치를 자르면 안에 살아있는 번데기가 있습니다. 우와, 확대해서 비교해버리면 진짜 있는 거네. 이거를 제 생각엔 그냥 끓이거나 뭐 건조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거를 대표님도 많이 드셔보셨죠? 누에를 네. 키우고 나서부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 길거리 음식 번데기의 정확한 곤충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아, 이거였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로 실 뽑잖아요. 예. 몇 미터 나와요?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질문입니다. 누에꼬치 네. 하나는 실이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900m에서 1200m, 1km 내외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하나가 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네. 그 실 한 가닥인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은 고치 가장 바깥쪽에 있고 끝점은 고치 가장 안쪽에 있는데 네. 이걸 찾으시려면 따뜻한 물에 고치를 담궈서 젓가락으로 젓다 보면 끝이 풀려서 거기 걸립니다. 이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고치 한 10개 정도 들어간 실크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정보리님께 챙겨드릴게요. 집에 가서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커피포트로 종이컵에 물을 담고 뇌고치를 이렇게 저어주시면 끝이 보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명주실 시작점을 찾아서 1000m 뽑아보기 해야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게 알이에요? 1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모래알갱이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유해나방의 알이라니. 그 번데기가 이 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 이 누에나방이 사람 몸에도 좋지만 파충류 몸에도 좋아서 요즘에 많이 먹이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또 애정하고 있는 그 생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조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기하다. 뽕잎을 먹고 사는, 뽕잎만 먹고 사는 누에나방.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수해온 이 친구를 제가 파충류를 먹이려고 대전에 있는 디어랩으로 데리고 왔어요. 와, 오, 내가 오늘 먹인 애들한테 있네. 이 친구가 붉은 색깔.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드래곤 중 하나죠. 그리고 여기 위에 하이포제로. 여기 오면은 파충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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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애도 있고, 얘네도 있네. 참고로 플로리다 가서 얘네 잡다가 엄청 고생했죠. 근데 오늘 제가 볼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바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친구가 바로 호주종이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인데 제가 오늘 얘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근데 끝까지 시청해 하셔야 돼요. 와, 발색 보세요. 얘네가 이제 하이포제로 뭐 하얀 색깔, 오렌지, 레드, 노란색, 뭐 회색 다 있거든요. 얘네는 아마 오렌지 모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은 오렌지 색깔로 변하는 거죠. 귀엽죠? 안녕. 아, 여러분, 이렇게 모아놨는데 한번 얘네들한테 먹여볼게요. 그냥 이대로 다 올려버려야겠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먹을지는 모르겠다. 아, 올 겁니다, 애들이. 온다, 온다, 온다. 오, 온다. 애 겁나나? 오. 오이고. 이게 실키엄이라 해서 이제 부드럽게 잘 넘어가거든요. 아, 많이 먹을 겁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오이시고. 아, 되게 소심하게 먹는다, 얘네. 오이, 먹는다. 오, 다 먹네.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와, 진짜 잘 먹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먹어보는 거일 텐데
이 꿈틀꿈틀대는 거 사냥하는 게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먹네요. 아니 뽕잎도 먹네요. 얘네가 이게 아버지 간 보고 이렇게 먹네. 아 귀엽다 얘. 이게 누에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담배꽃초 같네. 뭐하던 게? 꿀차.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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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어우 귀여워라. 옳지. 어이구 잘 먹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오렌지 애들이야 대부분. 저 오렌지 색깔 보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보고 있는데 얘는 하얀 색깔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바로 레드. 레드 비어드입니다. 안녕. 와 색깔 보세요. 진짜 여기 꼬리만 보면은 좀 용 같지 않나요? 이야. 자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거 뷔페 차려줄게. 우와 한 번에 몇 마리를 먹는 거야. 역시 일이 큽니다. 비어드 드래곤 정면을 보면 여기 양 옆에가 약간 수염 같아서 실제로 이 턱수염 도마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영양분인데 제가 이번에 산란한 비어드 드래곤에게 먹여야겠어요. 물론 다른 친구가 먹일 겁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 친구는 심지어 또 레드예요. 아이고 안녕. 자 이거 먹자. 옳지. 이번에 레드 비어드가 산란을 하면서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 단백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자 한번 더 먹어. 아, 귀엽지 않나요 이거 먹으려고 응시하는 거. 옳지. 아이고 잘 먹는다. 아 맞다. 근데 여러분들 얘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바로 여러분들 드빌 컬렉션 비어디 드래곤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드빌 컬렉션. 자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엔 대박이에요. 바로 특별 선정에 들어가면은 저런 여러분들 생그린 정보로 130만 유튜버 콜라보 한정 드래곤 비어디 드래곤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 제가 즐겨하는 게임인데 정말 짱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이 다양한 색깔의 비어디 드래곤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 게임에서도 4개에서 5개의 드래곤들이 출시가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지금 현재 이제 광장에 가면은 제가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저 비어디 드래곤 샀어요. 여러분들 비어디 드래곤 자 현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비어디 드래곤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번 하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요소들이 있습니다. 생물을 키우는 것처럼 여기서 드래곤을 모으는 거죠. 여기 보면 앞에 분이 정부르님 아이고 우리 지코님 반갑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와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길가에서 주로 보고 먹었던 바로 그 번데기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누에나방에 대한 정보들과 그런 피비들까지 더군다나 제가 즐겨하고 있는 드래곤 빌리지 컬렉션 새 시즌과 함께 정부로 콜라보 비어디 드래곤 출시됐다는 그 기념적인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씩 꼭 다운로드 하셔서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계속합니다. 계속 그리고 저를 찾아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